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텐데 우리가 노상 파생 시장에 대해서 공포와 그 다음에 파생을 하면은 다 파탄이 난다라는 일반적인 사고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주식은 때가 올 때까지 수면제 모드로 자는 게 정답이다라는데, 그 자는 동안에 그 부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개념으로 소일거리로,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소일거리로 파생을 기본 구자 한 1,000만 원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생각지도 않는 에너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하는 주식을 여기 파생해서 생기는 차익금 갖고 사서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실행 과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한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옆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제TV 앵커 하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경민 앵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맞아요. 예, 선물 아무것도 옵션에 대해서, 예. 파생 시장에 대해서 모르죠. 제가 네. 처음 제안하니까 약간 황당한, 그런데도 시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네. 한번 맨땅에 헤딩을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자산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죠? 자산가가 1,000만 원 갖고 얼마나 자산가가 되는지 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됐죠? 지금 제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주가 채안 됐는데, 네. 금액을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이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4,000만 원이 오, 됐습니다. 성과 네. 좋네요. 아, 예. 덕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양매수 전략으로만 갑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런칭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론 강좌보다 실질적으로 각자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 실행의 훈련.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1만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시간 1만 번 노력을 해. 트라이 해라. 아, 예, 좋네요. 트라이. 네. 이건 트라이입니다. 트라이얼.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내야지 이런 공부 안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이 세상.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파생 공부를 제가 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 정식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제 제자 중에 분당 제자가 닥치고 파생. 네. 제로 투백 이렇게 지시죠. 그래서 백이 뭐냐 그랬더니 네. 제로에서 한 100억 만드는 황당무계하게 한번 가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뜻을 딱 알아듣는 게왜 그러냐면 이책 한번 아, 들어보세요. 책. 예. 책 제목. 10배의 법칙? 예. 네. 이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 저자가 누구죠? 그랜트 카톤이라고 하네요. 예. 이분도 약간 좀 아버님 10세 때 잃어버리시고 돌아가시고 혼자서 약간 자폐증에 뭐 여러 가지 한계를 겪어서 성공하신 자선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목표를 이렇게 100배의 법, 10배의 열 법칙. 배의 법칙. 그러니까 네. 황당하게 목표를 세워라. 인간의 생각하는 수준에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황당하게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케이스. 그러다 보면 네. 진짜 그 10배까지 안 가도 2배, 3배, 이런 실행의 실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무모한 시도지만 이런 코너를 통해서 실행, 실제 돈 넣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식으로.
이런 강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론하고 실제의 오차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행을 하면서 어떤 포지션으로 오버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사결정하나.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보시면 이걸 노상 들여다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학임의 앵커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매일 생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시장을 그냥 계속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사실 방송 시간이나 방송 전에는 또 방송 준비를 해야 되고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요즘에 물론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9시부터 딱 10시 반까지만 하고 있어요. 9시에서 10시 반. 네, 1시간 반. 그리고 대단한 성과를 네, 얻으셨네요. 예. 밥 먹고 준비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9시에서 10시 반. 그러면 네. 어떤 분은 1시에서 3시 반. 그럴 수 있죠. 자기가 할 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컨트롤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그 끝날 때는 포지션을 다 정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가세요? 사실 뭐 2주도 채안 돼서 전략이랄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주가 안 되는 경험상 보니까 이게 롤오버가 되는 게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손실도 극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양방향으로 하니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권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터디한 게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두 번. 두 번. 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런칭으로 주말에 만나서 하루 종일 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좌 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이론이 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생소하신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결제 약정이 뭔지 행사가격이 뭔지 프리미엄 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 안 합니다.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습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냥 맨땅에 헤딩 실전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실제 배팅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손해 나는 게 있고 이득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양배수니까 그렇죠.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오를 때는 상방향의 포지션에 대한 콜옵션이 수익이 날 거고 네. 하락할 때는 풋옵션에서 수익이 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오버나이트 할때 똑같이 갈 거냐? 상방에 다 비중을 높일 거냐? 하방에 비중을 높일 그게 거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중요할 것 같죠. 예. 체험을 해보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1대1, 1대2, 1대3, 그럼 하방이죠. 2대1, 3대1 하면 상방 비중.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학적인 사고와 통계적 사고로 상황의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기초자산 코스피 200에 우리가 공부 한번 했죠. 네. 가장 영향 큰게 뭐였죠? 삼성전자. 그렇죠. 예.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 200개 중에 34%를 그세 가지가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그 9시 딱 시작할 때 20개 종목. 그러니까 화면을 어떻게 띄워놓고. 그죠? 중요해요. 예, 예. 중요하죠. 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호가창의 변동성을 어떻게 읽고. 네. 그 다음에 몇 개로 시스템을 구축할. 이런 것들. 실전에서는 우리는 이론보다는 이러한 HTS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나. 그리고 전투에 임했을 때는 그거를 집중해서 변동성을 조절하는. 그리고 싸움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안 보는 우려. 네. 그렇죠? 우리가 승률 높았을 때는 안 보고 아침 어떤 시간 지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맞았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틀렸을 때는 꽉꾸로 그냥 마이너스 손해. 그리고 예. 이거는 또 하나. 이게 실제 전투 싸움이니까. 싸울 때 공간은 집중력입니다. 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아침에 때는 9시일 때는 전투 준비를 그 전날 8시 뭐라 그럴까요? 아침 8시 반에 딱 전투 자세가 딱돼 있으셔야 됩니다. 9시 지나서 정확한 기분 이게 세상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경험하셨죠? 네, 제가 몸이 아파서 사실 하루를 못 했는데 그때 물론 손실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은 거죠. 그날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 그쵸. 아쉽게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제가 그 하기면 그걸 타셨으면 4천이 아니라 5천이 아, 그럴 수 되셨을 있었죠. 예, 그날.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본인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거나 뭘 때는 아예 포지션을 제로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싸울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포지션 구축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내 환경, 내 시간 스케줄, 내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면서 싸우는 공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는 뭐가 필요한 이러한 실전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자유로운 디스커션으로 풀어나가면서 네. 복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목표 어떻게 잡으셨죠? 저는 3년에 300억. 좀 약간 황당무계하긴 한데 목표니까 네. 너무 황당무계하죠.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목표라는데 뭐. 화이팅. 아, 그래. PD님 앞에서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0배의 법칙이 네. 무색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실 분은 기초적인 거는 요번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학 통계학이나 수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쓴 책을 참고하십시오. 무국 선생의 주식 투자 기본. 이게 시가 상위 종목들의 통계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라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 하잖아요. 네. 뭐 반도체 경기가 또 여기는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 5일 전에 예. 삼성전자 시가 20개 위치의 사진과 지금 위치가 어떻게 높낮이가 바뀌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에 의해서 높낮이가 어떻게 변동하고 이게 변동성 지수. 네.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고 뺐다 올릴 건지 올렸다 뺄 건지 그리고 시가상위가 오르는데 밑에 건 빠질 건지 밑에 거 올리고 위에 건 누르는 이러한 구조에 관련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꼭그 인공지능 기계적 사고 네. 그러니까 종목 종목 하나 다 기업을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구조적 사고의 기계적 사고의 통계학 중심이 변화를 그리고 상방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 같은 네. 느낌 안 드세요? 뭐 예. 상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천군백군 나눠서 상방 하방이 줄다리기 해갖고 이기는 쪽으로 변동을 주고 이거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 기업 분석에서 이제 경제 에코 하시면서 수많은 전문가 보셔갖고 할때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또 펀더멘탈 근데 우리는 이제는 통계학 수치 그래서 이 통계의 중심이 이건데 사진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도 접근하고 이거가 왜 훈련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 헤지펀드의 그 이게 인간들이 아닙니다. 기계 군단의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의 기계가 막 움직여서 변동을 주는데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이 여기에 변동성에 당하거든요. 그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느끼거나 체험을 해야 감이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분석하려니까 또상 싸 보이죠. 응? 근데 어떤 기계 알고리즘은 싸게 만들어서 지가 그싼 거를 사고 나중에 지나서 높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이런 알고리즘을 구조화시켜서 어떤 자금을 투입해갖고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운용 전략, 시스템 구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셔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노상 사져갖고 그냥 불쏘시개 돈을 채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 기계 롱숏에 우리가 당하는 이거를 오히려 이 시도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훈련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전사로서 하경민 앵커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파이팅! 호흡! 이제 그동안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화이팅.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는 일단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좌가 또 불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경민 앵커자가 들여다보면 장점은 좀 담대하세요. 아, 수치에 네. 무감각하시고 오히려 이게 민감하신 분이 이게 돈으로 생각하셔갖고 변동에 이게 심장 박동수가 거기 따라가면 이게 오히려 안 아, 돼요. 그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장중의 변동성이 이 옵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순식간에 10분만 해도 플러스 뭐 10%였다가 마이너스 10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좀 담대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돗닦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이 옵션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은 이거는 뭐 보합으로 아, 생각하셔야 맞아. 됩니다. 예. 예. 그냥 어떤 때는 10분 만에 100, 200도 갈 때가 맞아요. 있고 예. 100만 원이 갑자기 300만 원 됐다가 300만 원 됐던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변동도 나올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반드시 막쭉 올라갈 때는 끝까지 갈것 같거든요. 그럴 맞아요. 때 어느 선에서 깨면 내 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살수 있는 어떤 중심의 기준. 이게 기초 자산과 실제 움직임의 오차를 보는 거거든요. 뭐 전문 용어로는 시장 베이스의 변동성을 보는 건데,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복기하고 하면서 이론도 같이 훈련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시도를 우리가 5월 9일 날부터 하기로 했죠? 네. 네. 5월 9일부터 첫 실전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심기 일전 하셔갖고 우리가 시도하는 이 황당무계한 전사 키우기. 이거 어떤 면에서 전사 키우는 겁니다. 네. 금융시장의 이 기계군단의 알고리즘에 마치 꼭 우리 매트릭스의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매트릭스 세상 보면 기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 예. 우리가 기계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싸워서 예, 이기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전사가 되어서 자산가가 되어 보시죠. 예. 한번 네. 결과물이 어떻게 가는지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뵌 거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과 지식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가 상위 종목들을 아, 여기서는 하지 않아야겠구나.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외국인의 기계군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들 파탄 난다, 진 맞고 지네들끼리만 싸운다. 그리고 대차매매 통해서 지네들끼리만 하고 공매도 이런 건 지네들끼리만 하고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우리 오징어 설계자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셔갖고 여기서 제가 3%에서 5%는 진짜 큰 부자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점점 또 확장을 해서 더큰 에너지가 금융 전사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제 바람은 이 정도고 우리 하경민 앵커의 바람. 네, 저와 함께 부자 되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 이만 마치자.